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구를 잡으러 한번 나가볼 겁니다. 자, 낚시에 이제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기 전에 어떤 어종을 선택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시운전 삼아 한번 대구를 잡으러 나가 볼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은 손님이 조사님들이 탑승을 시작했고요. 이제 출발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나갈 준비를 다들 하시고요. 요 배 타는데 어종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 지금 가자미 배는 8만원씩 받는데 조식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 걸 뵀는데 조식 중식을 제공하고 8만원을 받고 있고요. 또 어종에 따라서 대구는 아마 한 1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또 문어잡이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낚싯배 이제 한 대는 출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출항을 하고요. 옆에 배도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어장에 나가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승선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낚시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시범 삼아 우리 세 분이 낚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님하고 선주님 지인분하고 그리고 저는 유튜버니까 또 촬영차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오항을 빠져나가서 이제 바다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자, 낚싯배들은 아침 7시쯤에 모두 출발했고요. 자, 우리는 한 8시쯤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날씨는요, 파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날씨는 좀 쌀쌀한데요, 해가 뜨면서 그렇게 많이 추운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가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는데요. 자, 바람이 너무 부고요. 너무 파도에 밀려서 낚시 불가라고 선장님이 판단을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이렇게 창박이 막 날리고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배가 너무 밀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지에서 항구에서 꽤 멀리 나왔는데 한 10분 이상 나왔는데요. 나와서 선박을 탈출하고 낚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항구로 갑니다. 자, 경매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구로 기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배 안에 선실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쳤어요. 여기에 유리창에 물기가 날려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얼었습니다. 아,
아까 오면서 이쪽이 해가 안 비치는 방향이었어. 이쪽은 해가 비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지는 않았는데 이쪽은 바다를 나가면서 그래서 얼음이 얼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비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번 우리 갯바위에서 바다만 바라봤는데요. 오늘은 바다에서 들어가면서 우리 갯바위를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 갯바위가 아니죠. 바다에서 오는 오오리 갯바위와 오오리 방파제입니다. 자, 낚시는요, 바다 날씨, 바다는 욕심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빨리 빠른 판단으로 철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만 꼭 날이 있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내일이나 모레는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뭐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다는 주는 만큼만 받아야 됩니다. 자,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뭐 경매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5월이 낚싯배 예약은 여기 동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날이 있겠죠. 다음에 나가서는 고기 많이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악조건이라서 실패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